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다소 황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셀 모임을 같이 하기 위해 식사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랑 이제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수를 주문을 했는데 좀 많은 양을 주문해서 그런지 거기서 배달이 왔는데 좀 특별하게 보온 가방인데 굉장히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보온 가방에다가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괜찮네, 서비스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온 가방을 열었는데 문제는 보온 가방 안에 따뜻한 음식이랑 얼음이 들어간 음식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따뜻한 음식을 빼야 되잖아요. 얼음이 녹지 않게 하려면 따뜻한 음식은 따로 빼고 얼음이 들어있는 음식만 보온 가방에 담아야 되는데 그두 개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얼음이 다 녹잖아요. 열기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받은 건 어쩔 수 없고 다음 고객을 위해서 다음 고객은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주실 때는 보온 가방 너무 고급스럽고 감사한데 음식을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같이 담아 놓으면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종업원이셨던 것 같은데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얼마 금액 이상을 주문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로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건 서비스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자기 반성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거룩하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되고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허울은 좋아요.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온 가방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근데 정작 우리 안에는 뜨거운 음식이랑 차가운 음식이 같이 담겨 있어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와 짝하고 있고 죄와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을 우리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새 언약에 담겨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결혼 관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관계가 깨졌죠. 음행으로 깨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음행은 사실 가장 용서하기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옛 언약이 깨진 이유는요, 언약이 불완전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깨뜨려졌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 거냐면 너희를 내가 변화시킬 거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냐면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너희의 속에 내 법을 두고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로? 율법을 깨뜨리고 우리의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존재에서, 그래서는 거룩할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와 짝하지 않고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존재로 너희를 변화시켰어까지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죄와 의로운 것들, 그가 같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새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말은 이 말이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뭐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미 하나님 알기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모르는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애쓰고 힘써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던 죄, 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죄의 자리 속에서 어느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나는 원해라고 하면서 그 죄와 씨름하며 애써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거기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섞어 놓지 마세요. 하나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차가운 걸 끄집어내시든 뜨거운 걸 끄집어내시든 분리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건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모르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알기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고 거기까지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받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은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보온 가방이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섞여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다소 우스운 모습이 혹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고 신앙의 자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만 감격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알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더운 여름철, 또 장마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특별히 기억나는 환우들이 있다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